고대 한성백제 왕궁터로 추정되며 보건 사업이 한창인 풍납동 일대. 일부 주민들은 떠나버렸고 또 일부 주민들은 이주 대책과 보상과 현실화를 요구하며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지역 슬럼화까지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풍납동의 속사정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살펴봅니다. 태윤형 기자입니다. 무서운 범죄도 또 많잖아요. 거기 지나오려면은 항상 뛰어오는 편이에요. 미래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나가야 될 것인지 좀 답답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계신 거예요. 7에서 8미터 높이의 모래 둔덕이 주택가 사이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길이만 총 2km, 85만여 제곱미터의 마을 일대를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고대 한성백제 왕궁터로 추정되는 사적 제11호 풍납토성입니다. 97년 초에 긴급 발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학계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발견된 유물의 양은 다른 여타 한성기 유적에 비해서 압도적인 유물의 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풍납토성 보존 관리 계획을 세우고 보존 우선순위에 따라 토성 일대를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건축금지와 건축 제한 등 권역별 규제도 달리했습니다. 핵심 유전 지역으로 추정되는 이 권역에선 주민 이주 후 발굴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건축 행위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3권역 또한 지하 2m, 지상 21m로 건축이 제한됐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합니다. 청소가 한 아파트같이 해야 지어야 여럿이 합해서 지어야 재산권 피해가 없는데 이쪽에서 이 권역에서 받아서 우리 집에 오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이쪽에 문화재 저기로 인해서 이쪽이 3권역에 가지 마라 해갖고 방을 몇 개월을 못 놨어요. 특히 2권역 주민들은 집에 비가 새도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도 버틴다고 말합니다. 언젠간 보상받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들여 집을 고치는 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지자체로부터 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돼야만 가능합니다. 장마철이 되면 새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침수가 된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어느 쪽으로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가 이걸 팔고 나가기도 어렵고. 지역 슬럼화라는 2차 피해도 겪고 있습니다. 빈집에 쌓이는 쓰레기들, 좁은 골목을 따라 쳐져 있는 철장과 군데군데 구멍난 공터까지 주민들이 이주하고 남은 흔적들은 지역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터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철장에 가로막힌 채 나대지로 방치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문화재 발굴 이후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자 시장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임대료를 낮춰 시장 활성화를 이끌자는 현수막이 내걸릴 정도입니다. 저녁 때 퇴근할 때 보면 사람들끼리 어깨가 부딪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명절 때도 사람이 없어요. 한 번 빌면 여기 점포 하나다 보통 권리금이 한 5천만 원씩 뜨는데 지금 권리금은 포기하더라도 월세는 막 40만 원, 50만 원 내려간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보상과 현실화 또는 적절한 이주 대책입니다. 하지만 이주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보상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주변 시세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풍납동 평당 보상가는 2,300만 원 수준. 주변 시세보다 1,000만 원 이상 낮습니다. 성내동보다 반값은 아닌데 여기서 팔아서 성내동으로 못 가니까. 송파구는 최근 풍납동의 정주권 향상, 문화재 활용 방안 등을 찾기 위한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을 완성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풍납토성 일대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체험마을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지금 쇠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에는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 대책이 구체화돼 있지 않는 데다 마스터 플랜인 만큼 예산 등의 고려 사항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의 경우도 관광 명소화와 상권 활성화 등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3권역 위주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 2권역에 대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재생만 가지고 2권역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의견이지 의적으로 어떻게 이제 국가에서 예산에 얼마를 확보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게 내두에 대한 그런 거는 못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 보존이냐 주민의 정주권과 재산권 행사냐 이 두 가치가 충돌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사이 풍납동의 시간은 멈췄고 주민들은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 속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늦지 않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중 취재 와디슈 최인영입니다.